밤사이 바람은 무척 강했지만 비의 양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거의 그치고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은 바람이 좀더 불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강풍에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사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의 뒤를 따라 황사가 밀려들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나타내지만 오늘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대기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모두 물러났지만 아직 하늘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또 곳곳에 안개가 짙어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부는 덕에 오늘 아침 기온은 크게 올라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1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역시 창원 24도, 창녕과 밀양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거창과 산청 22도, 남해가 25도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2.5에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요. 주말인 토요일에 또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